조선 사태에 보완, 위기를 강조하다. 오, 여기 누군가 있어. 아, 나 따라온다. 무서워. 안녕하신가? 닫아, 닫아. 옌빙. 옌빙? 옌빙 출신이라 들었는데 동양이었군. 고향에 내려간 기억도 가물가물한다. 예전 마냥 총구석인 구석이지. 하하, 그렇겠지. 예전이랑 똑같겠구만. 난 김광주라우. 만나서 반갑군. 동물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네. 오호. 나윤구. 허?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만 성형 수술을 했다오. 손가락 무늬 좀 보겄소. 이것 보소.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하는 소리지. 기다려 마시오. 뭐 하는 겁니까? 나오루. 어. 무서워. 국경 반동은 각시탈의 작전이 아닙니다. 정체모를 그 구조의 단체 음모입니다. 결사단은 타락한 고위 권력을 악화시키려지 선량한 사람들을 해야진 않습니다. 오늘이라오. 강산? 와르님은 고맙습니다. 몇 권 제출하시라오. 요거가 이렇게 맞추는 걸 텐데. 뭐야 이거, 강산이 있어가지고 뭔지 모르겠네. 관련이 없네. 박치섭, 여자. 1983년 8월 13일. 1980년 12월 26일. 음흠. 몇 달 정도 됐네요. 그리고 64kg에 173 맞고요. 그리고 하이퐁 베트남 맞는데? 가자. 가라!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여권 챙기시라오. 아내와 함께 살려고 왔지. 턱수염 185에 89kg. 문영근. 문근영?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아, 베트남. 턱수염, 맞아. 89kg. 이거 뭐 안 되시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보이려나, 나중에? 모르겠네. 베이징? 뭐? 뭐야? 아니, 이 사람이! 어? 어디서 중국의 도시를? 여권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대체 뭐라는 건지 원? 아오지가 하는 소리! 이건 또 뭐야? 나오라우! 오, 여권 진짜 빨리 줬어. 만날 사람이 있대요. 김원복. 어, 근데 그거 안 줬네? 그거 주셔야죠. 그거 이네, 이거요. 신분증명표는 어디 씁니까? 참, 여기 있지. 168에 60kg. 네. 그리고 짙은 머리색. 네. 얼굴이 다른 것 같기도. 데이터 일치하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거 볼까요? 한 달 맞나요? 30일쯤. 어디 보자. 이거 여거 똑같지. 이제 됐어. 소비트를 볼까? 뭐라는 거야? 레닌그라드. 맞아.
가시오. 문제를 퀴즈 마시라. 다음. 오, 뭔가 범인이. 오, 뭐야? 언론사? 조선의 정세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체류기간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말입니다. 흠, 보내야 되나? 언론사인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라 말해 말해. 잠깐 규정을 일단 해볼까? 좋아. 미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만 전 언론인입니다. 통행증도 있지 않습니까? 미제출 거부하자. 가버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불허한 겁니까? 언론 통행증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입니다. 권력 남용을 좌시하진 않을 겁니다. 신문에서 보도록 하죠. 여권 제출하시라. 모스크바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짧은 머리 179에 63kg. 12-14 맞아. 김영주 김영주 여거 맞고요. 이것도 맞아요. 두 달 맞나요? 맞네요. 냅둬요. 어디 보자. 오 눈이 맞네. 허가하지 뭐. 문제지를 키지 마시라. 생일이 다 나고요? 아닌데? 이광선. 어? 이 사람인가? 뭐 안 줘져. 뭐야 이거? 어? 아 깜짝이야.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원래 안 나오는 거임? 아 이 사람 통과시켜야 된다고? 허가. 왜요? 저들의 생각과는 달리 붉은 옷을 입은 남자는 위험하지 않네. 별거 아니라. 에? 여권! 헐 얼굴 진짜 통통해. 보자. 아 아니야? 불일치하다. 사진관 딴판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군. 딱 봐도 나잖아. 손가락 무늬 보도록 합시다. 강석주. 어 맞는데? 진짜네. 살을 얼마나 찌운 거지? 7월 16일 174에 71 1984년. 맞네. 가십시오. 가십시오. 어? 다음. 이제 없네. 아들의 난일이 이틀 남았습니다. 난일이 뭐죠? 난일이 뭐야, 난일? 생일. 비협조적인 국제 언론 탓에 출입국 규약에 영향이 생겼습니다. 불가사유 도장이 찍혀야만 합니다. 누든 어 여권 없어 이 사람. 여권 여권. 어떤 그 안나 새끼들이 여권을 뺏어갔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리고 줍니다. 입국 불허라고? 뭐 때문에 그러는데?
도장에 찍혔습니다만. 야래. 개같나 동무 같으니. 어. 여건 얼굴이 뭔가 좀 비슷한 느낌이야. 아니네. 김유일 씨. 7월 16일 여자야? 잠깐만요, 여자예요? 여성이십니까? 서류에 적힌 대로지. 탐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공주만 빠돌이님 10개 고맙습니다! 한 번만 더! 진짜 여자면 극혐이다, 극혐. 아니잖아! 왜 거짓말 쳐? 어? 왜 거짓말 치냐고. 아우지가 안 가져요. 이번엔 불가사유가 생겨가지고. 여권 제출하시라오. 남. 멋진 우승기군. 저 시합 기억나는데? 대단했지. 헐, 이걸 봤단 말이야? 어, 안 돼. 안 돼. 저걸 봤단 말이야? 지기랄 파선 안 되는데. 169에 93kg 평양 남자. 그렇군. 팔뚝발 공 선수 힘내라. 여권 제출하시라오. 김초로 여기에 살기 위해 173에 55kg에 11월 16일 맞죠? 약간 구부리된 머리. 그리고 김초로 이거 틀리지 않고요. 무기한 이민. 오케이 맞네요. 다른 거 보도록 할까요? 광주 맞습니다. 허가합니다. 당신은 허가된 사람. 오, 완전 큐트한 링크어리다. 노인삼. 이름이 인삼이야. 뭔가 늙은 사람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사인샨다. 석달. 오케이. 짧은 머리에 174에 64kg. 오케이. 허가. 갑니다. 가세요! 후후후. 아니, 왜 이렇게 이 불순문자들이 안 나오지? 두 달. 6, 7, 2, 9. 검문관? 탈모 진행 중. 172에 68kg. 10월. 됐어. 맞구만. 어디 보자. 지도 볼까? 다르안? 어딨어? 몽골. 맞네. 까라우. 문제 일으키지 마시라오. 행운을 빌지. 동물을 기억하겠네. 왜 날 기억해? 기억하지 마! 여권 제출하시라오. 이건 무슨. 생김새가 전혀 다릅니다. 옛날 사진이어서 그렇다고. 손가락 무늬 좀 보게나! 어떻게 이렇게나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맞나봐! 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젊어질 수가 있는 거지? 43, 174, 85kg, 헐. 헐님께서 30개! 선물로 팬클럽 가입 고맙습니다! 헐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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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은 이제 당신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니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 성별이 맞지 않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고 잠깐만요. 누군가가 달려옵니다. 아이야. 고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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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거시기는 내일은
아들의 난일입니다. 비싼 크레용 세트를 원하는. 아 그렇구나. 라면님 고맙습니다. 목소리가 얇아진 것 같아요. 포핑 쿠키를 먹었더니 목에 무리가 갔어. 좀 신 거 먹었거든요. 소다 맛이랑 콜라 맛. 아 목 찢을 듯이 아파. 어제 일은 고맙네. 야 이거 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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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야돼. 팔뚝발 공순수 아니네. 금수? 베트남 사람들은 모두 브로아라고 하네요. 베트남인가요 당신? 베트남이겠죠? 그렇겠죠? 어딨어 이거를. 여기서 기본 규정을 보고 베트남 출신을 가르쳐야겠죠. 베트남 출신은 맞지 않습니다. 말해도 아무 말 안 하네요. 그냥 거부해야지. 바이. 싱거운 사람이다. 여권 제출하시라오. 김성종. 번데머리? 번데머리가 뭐예요? 뭐야 번데머리가? 이것도 맞고 이틀 맞나요? 이틀이네요. 11월 25일 맞네요. 로동당? 어? 로동당? 로동당은 뭐지? 요건가? 아니야. 잠깐만. 로동당? 이거 아니야. 문서 봐봐야 돼. 리쿠커 가서. 그래 로동당이라니. 말도 안 되지. 위조서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우지가! 아우지가 소리야! 이 뭐 하는 겁니까? 나오라우! 아니 어디서 로동당을 사칭하고 있어? 아는 얼굴인데? 옌벤 출신인가? 대박랑 오랫동안 일했다오. 그때는 코딱지만 한 내송이었는데 말입니다. 오 김용남 46kg에 168. 평양에 사는 사람이군요. 생일도 맞는데? 허가죠. 가세요. 옌벤으로 들어가면 가족들에게 안부 전해주지.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오. 김명일, 조선. 1933년 12월 11일. 64kg에 171이네요. 남자라고요? 성별이 어떻게 되시죠? 왜 그런데? 탐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남잔가 했더니 여자였어. 64kg이면 171에 64kg인데 이렇게 뚱뚱하다고요? 말도 안 되는데?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아닌 것 같은데? 통뼈. 어, 통뼈 통뼈 빠이빠이. 다음 단줄님 한 개로 소프트 가입 고맙습니다. 푸잉? 푸딩? 푸딩한 사람 맞습니다. 박시진, 조선에 귀화하려고 왔네요. 짧게 자른 머리가 181에 90kg 맞네요. 어디 보자. 맞고요. 이민, 11, 30, 오케이. 그리고 이걸 보면은 짧게 자른 머리, 오케이. 울란바토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서 몽골을 가봐야겠죠. 울란바토르 맞네요. 그러면 오케이. 문제를 기지 마시라오! 다음! 헐 완전 귀엽게 생겼어. 김철 6달 생머리에 49kg에 186이라고 했는데요? 아니죠! 기록된 사항과 불일치합니다. 다른 신발을 신어서 그렇지. 다른 신발? 여기 있다오. 아니 잠깐만 이건 다른 문신인가?
에헤헤헤. 지문이 기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야? 아우지로 굴러가는 소리요. 잠시만 기다리시라. 무슨 일입니까? 나오라오! 다음. 아니. 아, 또 찾아왔다오! 소리는 제대로 챙겨왔지. 동무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오. 우리들은 도모다치가 아닌가? 도모다치가 아닌가? 도모다치가 아닌가? 아이, 그렇군요. 조두순 씨, 서울 빈대머리 169에 60. 허! 아, 설마. 할아버지, 설마. 설마 할아버지도 밀수품을. 몸무게 다릅니다. 말하자면 슬픈 이야기지. 아내 요리가 영 꽝입니다. 그런데 먹지 않으면 신경질부터 내거든. 담지기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그러지 말아주게나. 헐, 어떻게 너 말랐다. 아니 여긴, 아니 아니, 아내가 주는 밥이란 게 PS 비슷한 이런 거였습니까? 예? 이게 뭡니까? 빙들하네. 부업 삼아서 손대고 있지. 보내준다면 일 없은 거시기를 주도록 하겠네. 거시기가 뭡니까? 열장이라. 도장만 찍어주면 근골로 열장을 주겠네. 기다리마시라오. 그렇구만. 알아들었네. 빙두는 나쁘지. 애들한테도 안 좋고 동무는 여전히 성실하구만. 나오라오. 에어컨 제출하시라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친구 좀 만나려고. 체류기간은? 아마 몇 달쯤 되겠군. 어디 보자.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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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고요. 어디 봅시다. 180에 90kg 짧은 곱슬머리. 맞고요. 맞고요. 오케이. 어디 보자. 이거 남자 4인시 한다. 1983 되었나? 오케이. 맞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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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여권 제출하시라오. 김인호.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177에 82kg. 오케이. 어디 볼까요?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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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이요? 맞고요. 됐어요. 177에 82kg 맞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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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부산.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나직은 얼굴입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해주지. 그래요? 기다리마시라. 무슨 일입니까? 너로 후잉. 지게 걸렸어. 이거 꺼져. 턱 투턱이 아니야. 털이 투털이야. 와우. 2주 14일. 오케이. 말려 말려 말려. 서류가 말려돼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뭐라고? 그럴 리가 없다. 얼마 전에 갱신했다고. 가버려. 낄낄낄낄낄. 열심히 일하는 동물을 위해 아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아이템을 쓸 거야.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을 쓰겠어. 초콜릿을 들어가야겠어. 그건 바로 3단 부스터 광고. 좋아, 사용했다. 좋아, 멋져. 양이 사자같이 님 고맙습니다. 내가 이거 있나? 아, 있구나. 태클럭까지 고마워요. 사망여원님 5개 고맙습니다. 베트남의 무역 제재가 끝나다. 주체 72년 12월 12일.
버서커님 10개 고맙고요. 백월님이 47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물파정님께서 2개 서포터 가입 고맙습니다. 민민의 영웅 아빠! 잠깐만. 누군가 오고 있어. 이거 떼. 누군가 오고 있어. 떼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아온 모양이군. 자단소 근처로는 오기도 싫다니까. 실적이 나쁘지 않군. 표창장 14개를 받았네. 실수하지 말게나. 얼마 뒤에 옛 친구가 이리로 온다더군. 그녀를 입국시키게나. 유경수 여사라고 한다. 문제에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군. 위대한 수령동지를 위하여! 윤영수? 좋아, 됐다. 붙여. 이거 들키면 벌금 내야 돼요. 잠깐만, 어디다 해야 되지? 데코레이션을? 유경수. 여권 제출하시라.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남극수 지나가려고 코수염. 뭐 14일 다른 거 없어. 있어. 말려진 소리입니다. 바빴단 말입니다. 잘가. 바쁘게 잘가군. 다음! 리어콘 제출하시라오. 소식통에게 되돌려줄 것. 소비에트에서 암살자가 오고 있습니다. 멈춰야만 합니다. 그 이름은 블라디미르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 오케이. 에? 여시오. 가루를 건들지 마시오.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나치군 얼굴입니다. 보내주지 않으면 후회하게 해주지. 그 후회는 아오지에 가시고! 잠시만 기다리시라오. 대체 동무가 뭐길래! 나오라오! 길. 여권 제출하시라오. 무슨 목적으로 오셨습니까? 누굴 만나려고? 49kg네? 오. 아니 이 정도면 그거 한 거잖아. 비만도 아니고 그 뭐지? 저체중인데? 완전 저체중인데? 헐 어떻게 두꺼운 안경이 어딨어요 근데? 슈퍼모델. 동무 기록처럼 보이진 않습니다만 바뀔 수도 있지. 오케이. 지문도 맞아. 네, 맞고요. 어디 보자. 이거 맞고요. 2주 맞고요. 맞습니다. 174 맞고요. 12월 14일 맞고요. 그 다음에 소비에트 지도에서 소비에트를 보면 레닌그라드가 있어요. 맞네요. 보내. 응? 뭐가 만료됐어? 어디? 12월 14일 12월 12일 11월 31일 응. 어디? 어디가 날짜 끝남? 만료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닌데? 데이트 일치하지. 데이트 일치해. 어디서 말이야? 어? BJ를 낚으려고? 어? 안녕. 완전 공부만 할 것 같은 사람인데? 언론사다. 거대한 음모를 쫓는 중입니다. 재료기관은 말 못할 일이죠. 며칠 뒤, 아니 몇 주 뒤겠군. 여자라고? 여자라는 게 더 신비스러워. 마치 미미짱 좋아한다는 미미짱 이럴 것 같이 생겼는데.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야. 대박.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딨어. 규정을 보자. 그거.
미제출된 서류가 있습니다만. 기자는 통하시는 게 관행이잖아요. 사정을 발급해달라. 이걸로는 부족하네다. 독재자 같으니라. 내가 그렇게 독재자 같나? 그럴리가. 우와, 입 앞박에서 빛난다. 여자, 국철 김, 누굴 만나려고. 단발머리, 180에 66kg. 어디 보자. 오, 이게 다른데요? 등록번호가 다릅니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군. 뭘 해야 할지 모를 때나 오지죠? 아, 오지네요. 뭐 하는 겁니까? 아, 오지네요. 나오라! 여권 제출하시라오. 오키 진짜 커 보인다. 서도철. 타이완 조선 외교관. 오, 잠깐만요. 문서로 보고요. 외교관 권한서. 이게 맞나 모르겠네. 관련 없네요. 어디 보도록 합시다. 이거. 이거. 그리고 서도철. 오케이. 1984. 맞는데? 그걸 주셔야지. 아, 그래? 그런가? 중국의 인장이 맞냐고요? 어, 맞다. 그거 봐봐야지. 지도 중국. 아, 맞네요. 네, 맞네요. 맞아. 허가하고 보내도록 합니다. 아니요, 서도철 씨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뭐 영어로 된 사람, 베트남에 사는 사람. 어! 그리고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자, 여기에 가루를 탈탈탈. 여기에 달라붙도록 꽉 누르라네요. 오케이, 됐어. 닫아. 닫고 그다음에 어디 보자. 남자. 이걸 일단 검사해 볼게요. 14일. 네, 맞죠? 일단 이거 맞고요. 98kg 맞고요. 네, 허가. 자, 이제 가다가 갑자기 헐리우드 액션을 펼치면서 난리가 날 거예요. 슬금슬금 자네 왜 그러세요? 뭐지? 더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 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줄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